초등학교 전광호입니다. 아, 오늘은 색소폰 불다가 왜 이렇게 침 끊는 소리가 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침 끊는 소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다가 보면 진짜 침이 껴가지고 그렇죠? 침이 껴가지고 침 끊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뭐 온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내가 차가운 데 있다가 또 너무 따뜻한 데서 연주를 해가지고 내가 또 너무 침이 많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개인적인 제가 아 이래서 이런 것 같구나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해결이 좀 됐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좀 확실히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침 끊는 소리가 왜 날까요? 침 끊는 소리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내 침이 그렇죠. 내 침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에 침이 있으니까 그 침이 쫙 들어가면서 어딘가 꼈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침을 너무 갖다 뱉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악기 소리 호흡 낼 때 어떻게 호흡을 내죠? 후 하고 호흡을 내죠. 하고 호흡을 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쫙 낮게 불기 전에 아 나는 낮게 멋있게 딱 불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흡을 들어마셔서 호흡을 쭉 낼 때는 후 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침 끊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악기를 불면서 그 중간에 이제 침 끊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후 하다가 내가 이제 발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약간 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악기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한번 여기 이렇게 손 갖다 대놓고 쿄 하고 한번 해보세요. 후 하고 했었을 때는 바람만 나와야 돼. 바람만. 근데 쿄 하면요 막 침이 튀겨요. 근데 내가 제가 발음을 쿄라고 했어요. 쿄, 쿄, 쿄. 쿄라는 발음으로 하게 되면 쿄, 쿄 하면서 침을 악기에다가 뱉는 거예요. 막 내가 힘이 드니까. 호흡을 똑같이 여유있게 들어맞춰서 호흡으로 쭉쭉 밀어주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어떻게든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입 안에 있는 모든 침을 다 갖다 악기에다 갖다 뱉는 거예요. 그러면 침이 어떻게 됩니까? 막 침이 막 쭉쭉 나오게 되면서 막 악기 사이에서 끼게 되고요. 막 여기에도 걸려 있어가지고 막 한번 해볼까요 저도? 후에 후. 근데 큐 하면 막 되면 뭐가 되냐면 악기가 금방 부식돼요. 부식도 되고 네 그렇게 계속 많이 불어주셔야지 또 악기가 부식돼가지고 또 악기도 빨리 바꾸시고 좋죠.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인 거고 악기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악기를 불다가 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빼주셔야 돼요. 내가 연주를 하다가 아니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빨리 침을 빼주시거나 빨리 침을 닦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알려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침이 질질 끌고 침 끊는 소리가 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호흡이 후 하고 나갔던 것이 쿄 하고 막 발음이 세져버리니까 후 하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쿄 하면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 거칠한 호흡이 악기에 들어가고 침이 막 들어가니까 막 소리가 꽉꽉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침이 막 끌끌 끌쳐. 그럼 어떻게 돼요? 1단계. 침을 다시 빨아, 내 침이니까 다시 빨아, 빨리 빨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단계. 그래도 나. 그래도 나요. 그러면 우리 레샵 3옥타브
레샤미 레샤 그러니까 레 레샤 파 여기 있죠. 요거 세 놈. 일단 누르시면 여기 틈이 있습니까? 틈. 그쵸? 요 틈이 있어요. 요 틈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 빼주셔야 돼. 여기에 걸려 있나? 그쵸? 그 여기에 안 걸려 있어요. 아, 안 걸려 있으면 솔샷 키를 딱 눌러. 솔 아니 솔 키를 눌러요. 옥타브 키 누르시고 솔 키를 누르면 여기 조그만한 게 여기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솔 누르고 옥타브 키 누르면 여기 조그만한 놈이 여기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요. 여기 이쪽에 안에 요 놈을 딱 잡고 있는 힘껏 불어주시는 거야. 두 번. 그죠? 그리고 아 어디 뭐 솔샵 솔샵 밑에도 막 침 막 보일 수 있어요. 침 질질 막 나오고 막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막 불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침 끊는 소리는 굳이 일부러 낼 필요 없잖아요. 명량한 이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침 끊는 소리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굉장히 소리 달라지실 겁니다. 침이 내가 입이 많아요. 많아도 호흡을 후루 한다 그러면 침을 안 해요. 그쵸? 뭐 제가 원래 침이 좀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한 호흡을 후루 하시고 혹시나 힘이 들어서 큐라고 했었을 때 다시 호흡처럼 맞춰서 후로 바꾸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혹시 그렇게 침이 많이 들어갔었을 때 낫게 잘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식되고 또 안에 되게 들어오고 내용물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서 침 끊는 그런 소리를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